이번 여름 더위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더위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줄 방법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실내 온도를 낮추는 방법도 공개합니다. 세상사는 고민과 지혜를 모아 모아 기상캐스터들의 유쾌한 날씨 생활 토크쇼 캐스터!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정말 더웠잖아요. 너무 더워요. 뭐 밤에 잠을 못 잔 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 에어컨도 고장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아니, 그렇게 자동 청소를 하시더니 너무 청소를 열심히 해서 고장 나더라고요. 네, 정말 에어컨 없이는 잠자기도 힘들고 낮에 버티기도 힘들고 연일 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네.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계속 최고 기온을 경신해서 저희도 막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이게 더 올라갈까 싶은데 올라가요. 신기하게. 신기하게. 뭐 지난주 거의 뭐 40도 안팎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 열대 일수가 한 5일 이상을 이제 뭐 안팎 정도 되면서 역대 2위. 그렇죠. 역대 1994년 이후에 굉장히 강력한 열대야 그리고 폭염이 찾아왔어요. 그나마 좀 다행히 요즘에 조금 이렇게 뭐 줄어든다고 하는데 기온이 낮아진다고 하는데 그래도 사실 30도를 웃도는 더위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들 그 중계도 나가고 저는 좀 잘 안 나가지만 나가고 막 힘들 때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중계 나와서 막 더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일단 예쁘게 나오는 거는 다 포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뭐 땀도 나고 땀이 안 나더라도 땀도 나고 짜증도 나고 번들번들 거리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저는 그나마 덜 타려고 덥더라도 좀 긴 옷 가지고 가서 입고 있다가 이제 최대한 길게 입고 있다가 이제 벗고 그렇죠. 방송을 하는 되게 얘기 들으고 슬퍼요. 안 타는 게 아니라 덜 타려고. 덜 타려고. 스타일을 빨리 하지 않고 최대한 늦게 하려고 노력. 그럼 왜 이렇게 세상 늦게 하시고 자꾸 전화하고. 범인이 여기 있었구나. 근데 그거는 이해해줘야 되는 게 자꾸 나가다 보면 많이 타고 결국은 방송에 나중에 안 좋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많이 타다 보면 본인들이 어떤 그 원하는 왜 이렇게 이쁘신 분들인데 그렇죠. 안타깝죠. 타고 빨개지면 힘들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생각나는 게 이렇게 저희가 스탠바이를 할 때는 보통 방송하기 한 10분 전에 서요. 그래서 10분 정도는 뭐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저희가 이제 생방이다 보니까 속보가 막 터지면 그럴 때 있어요. 갑자기 거기서 대기하세요 이러면 30분 이상을 막 대기할 때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와 그럼 그때는 진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킬되면 이제 그럼 진짜 울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맞아요. 우리 캐스터분들은 더운 것도 뭐 힘들지만 그거보다는 좀 타는 거 자외선을 많이 좀 신경 썼네요.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요. 똑똑하게 더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매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아래 채널로 들어오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또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채팅창 참여가 중요한데 오늘은 더위를 날리는 나만의 최고의 비법입니다. 네, 글을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조금 있다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위를 날리는 나만의 비법들, 노하우, 네, 좋네요. 네, 앞서도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지만 우리 캐스터들은 더울 때 더 이제 더위를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더운 건 최대한 더운 건 그리고 반대로 또 나 친구는 또 더울 때 시원한 모습 보여주겠다고 맞아요 냉동고 같은 데 들어왔다가 열창이라고 이게 뭐죠? 동상 여기가 파랗게 색이 변해서 코가 이렇게 부었었대요. 네. 사실은 저희가 아까 더울 때 추울 때 우리 캐스터들이 참 고생이 많아요. 우리가 참 고생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스튜디오보다는 이렇게 땡볕에서 중계할 때는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잠깐만 서 있어도 어지러운데 올해가 그 온열 질환 환자 수가 역대 최다치라면서요. 전화 뭐 일주일 사이에 뭐 500명 넘는 뭐 환자들이 뭐 발생을 하고 응급실 찾고 그랬다고. 네. 질병관리본부가 이 전국적으로 신고된 온열 질환자 수가 1,5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네. 그 온열 질환자 수가 가장 많았던 2013년도에 그 수치를 넘어서서요. 역대 최고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올해는 무엇보다 여름이 좀 빨리 왔습니다. 벌써 지난해보다 한 달 전인 6월 25일에 열사병으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을 하기도 했죠. 네, 그리고 온열질환 과연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 먼저 이제 가장 더울 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73%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저녁부터 이길 오전에 발생한 비율도 27%나 됐다고 해요. 저녁에도 더우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발생 장소는 79.5%가 야외였고요. 실내 또한 20.5%로 생각보다는 많았어요. 그러니까 밤낮이 없는 거예요. 밤낮 없고 뭐 실내 실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기온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정말 더위 대비를 계속
뭐 실내에서든 네. 바깥에서든 계속해서 더위 대비 잘 해주셔야겠는데 네. 사람도 이렇게 더웠는데 가축들도 많이 더웠습니다. 그렇죠. 어, 네. 그런 것 같아요. 힘들었는데 지난달 7일부터 이달 8일까지요. 가축 재해보험에 접수된 폭염 피해를 집계한 결과 이 폐사한 가축이 무려 274만 2천 마리에 달했다고 합니다. 274만이요? 2천 네, 마리에 달했다고 해요. 아, 참 힘드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2012년 가축 재해보험에서 폭염 피해를 보상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수치였다고 해요. 사실 그러면 동물 가축들이 죽었을 때 주인들 키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사랑하는 애완동물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또 생활을 위해서 하는 키우는 가축도 있을 텐데 참 힘들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날씨라는 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답답하죠, 사실. 네. 그리고 동물도 말도 못하는데 덥다고 물 좀 달라고 해서 너무 맞아요. 맞아요. 물론 충분히 해주겠지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날이 더운데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가지고 있지 못한 가정도 있고 최근에 누진제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걱정돼서 에어컨을 못 트는 분들 많잖아요. 참 아무쪼록 여름은 좀 건강하게 동물도 또 사람도 모두가 건강하게 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앞서 좀 말을 좀 나누고 있었는데 우리 온열 질환 얘기를 좀 했어요. 정확하게 네. 다시 한번 온열 질환이 뭔지 설명을 누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제가 하죠. 역시 검색. 계속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나한테 역시나. 이번엔 내가 잘 말해볼 거야 이런 눈을만 가지고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온열 질환은 일단 너무 더우면 걸리는 병이다. 뭐 이 정도는 네.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증상이 어떤지 정확히 모르는 게 사실 좀 답답한 건데 그렇죠. 좀 머리가 좀 띵하다. 또 어지럽다, 무기력하다 이래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심각한 또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죠. 아. 예. 그래서 이렇게 날 자꾸 내가 하겠다라는 그래, 나 이거 해야 돼. 네. 네. 일단 아, 오늘 질환 종류도 정말 많네요. 네, 많죠. 일단 뭐 많이 보이는 것도 있고 좀 생소한 단어도 보이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가장 많이 좀 드러나는 이 열사병부터 설명을 드리면 열사병의 네.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땀이 많이 안 난다고 들었어요. 아, 기온이 체온이 많이 올라간다. 역시 네. 생활 상식의 달인이라고. 네. 생달이 오빠. 생달이 오빠. 네, 맞습니다. 말한 것처럼 땀이 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네. 고열인데 땀이 나지 않으면 이게 심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내가 뭔 말 하는지 이게 그 잘 모르는 거 있잖아요. 네, 막 의식 장애나 네, 혼수 상태에 빠지는 건데요. 또 뭐 우한 그리고 심한 두통, 뭐 빈맥 빈 호흡, 저혈압 등등이 있는데 일단 열사병 같은 경우에는 한번 걸리면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열탈진 같은 경우에는 열사병과는 좀 반대되는 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땀을 많이 흘리는 게 특징인데요. 너무 탈수 현상도 좀 있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과도한 발한인데 보통 온열질환이다 하면 한 반 이상은 바로 열탈진을 의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무기력감과 피로가 느껴지고 또 얼굴이 창백해지는 거 있잖아요. 네. 하얗게 질리고 또 근육 경련 그리고 오심, 뭐 구토 등의 증상이 있어요. 뭐 그 밖에도 열 경련이 있는데 말 그대로 근육 경련 막 이렇게 덜덜덜 떠는 그런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열 실신은 실신을 하게 되는 상황이죠.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의식이 좀 사라진다거나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때 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쓰러진 친구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열 실신 비슷한 것 같네. 네, 네. 그렇죠. 열 부종은 전 처음 들어. 봤어요. 너무 더우면 손발이 부어요? 신기하다.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도 있네요. 열 부종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 발진은 다발성 붉은 뾰루지. 소수포. 본인이 준비하신 분이 본인이 많이 들으세요. 제가 여기까지 굉장히 공부 많이 했는데 여기까지는 아직 못 본지라. 내가 준비했지. 야, 이건 참 신기하다. 편집. 소수표 이러면서 정확히 아는 거니까요. 네, 이렇게 다양한 온열 질환의 종류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내가 어떤 질환인지를 또 확실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열사병과 함께 일사병이 좀 많이 유명한데 많이 알고 있는데 열탈진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네. 일사병 같은 느낌. 네, 일부분은 뭐 맞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정확한 부분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특히 온열 질환으로 이제 발생한 환자 중에서 병원을 찾는 분들 중에서 열탈진 때문에 오신 분들이 50%가 된다고 해요. 대부분이네요. 네, 그러니까 뭐 아까 나왔던 뭐 창백해지고 뭐 근육 경련 일어나고 이런 증상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요. 특히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시원한 곳에 가서 이제 탈의를 하고 또 이제 수분이나 염분을 보충해 줘야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러니까 빠른 응급 처치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기록적인 폭염 있잖아요. 네. 이제 꺾이긴 꺾였어요. 네. 하지만 계속 방송 나가는 오늘부로 해서 조금씩 꺾이는 건데 안 바뀌는 거죠? 안 바뀌는 거 맞아요? 정확히 말을 하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9월까지는요. 저희가 계속해서 더위는 이어진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적인 극심한 폭염만 한 풀 꺾이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폭염은 꺾이지만 무더위는 좀 더 길게 이어진다는 점, 그러니까 늦더위가 이어진다는 점 참고하시고 남은 여름 그리고 또 가을까지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더위를 똑똑하게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제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네. 오늘 채팅창 주제가 뭐죠? 오늘 채팅창 주제가 더위를 날리는 최고의 방법, 나만의 방법, 비법들이었죠. 네. 일단 우리 채팅창 보기 전에 우리 캐스터들은 더위 어떻게 이기는지 한번 나눠볼까요? 어떻게 더위를 좀 극복을 하세요? 저는 더위 극복보다도 건강을 위해서, 더위로 인한 건강을 위해서 이제 평소에 물을 그렇게 자주 마시는 편은 아닌데 일부러 물병 들고 와서 회사에서는 좀 이제 한 병이라도 다 마시려고 하고 얼굴이 좀 촉촉해지신 것 같아요. 물 덕분에. 나 지금 뭐 광고 보는데. 이거 어디 많이 봤는데. 괜찮은데요? 촉촉해지면요? 물 마시면 촉촉해져요. 아 저도 피부 건강 때문에 1팩을 해요. 1팩이요? 아, 네. 촉촉해지는 것 같잖아요. 아직은 좀 더 하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세요. 아, 뭐 자기들 다 해. 나도 있어요. 뭐 하는 거야? 저는. 아, 근데 이거 왜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뭐니? 아니, 여기니까. 저는 팩 중에서도 저는 감자팩. 감자팩. 네, 감자팩. 열을 식혀주나요? 감자의 성분이 열을 낮춰주는 효능이 있대요. 알로에와 함께. 네. 우리가. 그리고 미백 효능도 있고, 그쵸, 그리고 탄력 효능까지 있다고 해요. 그렇죠. 아, 네. 맨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챙겨드시나요? 아, 저도 뭔가 요즘에 원래 열이 많은데다가 살이 좀 쪄가지고 많이 힘들어요. 더워요. 그래서. 이러다 곧 죽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비타민이라도 좀 챙겨 먹자. 그래서 비타민을 최대한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 습관이 잘 안 돼 있어서 사실. 맞아. 일단 물을 잘 안 먹거든요. 그럼 비타민 먹으려면 물도 먹어야 되잖아. 잘 안 돼 생각보다. 맞아. 아까 입술에 감흠 났더라고요. 아, 그래요? 지금 네. 한번 발라줘야지. 아이고. 그리고 이왕이면 물로 드세요. 자꾸 커피랑 드시니까. 아 저기 커피랑 드시면 안 좋아요. 저기 너무 멀리 있어 우리 정수기가. 변명이 다 변명 안 돼. 네. 네, 자, 저희 뭐 간단하게 나눠봤고, 그 다음에 우리 채팅창에 어떤 글들이 올라왔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많이 올려주셨네요. 네, 오늘 뭐 인사, 자, 좀만 올려볼게요. 네, 영호님이 좀 많이 올려주셨네요. 네. 좀 재미있는 방법인데, 그래서 저는 더위 사냥 먹고 있어요. 예, 이 아이스크림이잖아요. 네. 저기 커피 맛나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 게 저도 그렇게 집에 들어 씻고 나서 선풍기 틀어놓고 앞에서 팥빙수 같은 거 먹으면 세상 시원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근데 약간 맞아요.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샤워하고 나와서 물기가 약간 있는 상태에서 다 닦으면 안 돼요. 여름에는 얘가 증발할 때 같이 열을 갖고 올라가기 때문에 살짝 있어줘야 돼요. 시원하죠. 네. 네. 레토 형제님께서는 저는 요즘 너무 더워서 하루 두 번 샤워를 하는 것 같아요. 아, 그 차윤희 캐스터와 비슷한 에어컨 망가져서 밤새도록 샤워했다는. 더위 이기는 방법. 좀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운동 한 가지 꾸준히 하면서 땀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복싱을 또 해보고 싶다 하시네요. 또 제가 복싱을 했잖아요. 네. 땀을 쫙 빼고 나면은 좀 시원해진 느낌이 있어요. 아, 또 뭔가 말하고 싶어요. 아니, 바로 꺼줍시다. 너무 무리한 운동은 좀 오히려 승마는 방해한데. 아, 그렇게 하실 거면은 1인 방송 하시라고요. 지금 셋이 할 테니까. 좀 가벼운 운동으로. 대화가 같이 해야지. 혼자 막 다 하시고. 근데 생활 팁을 많이 알게 되세요. 왜 그렇게 생활 팁을 알게 되세요? 맨날 생활을 하니까. 생활 언니도 있네, 여기. 네. 얘기하면서 없으니까 하나 더 얘기하면 그 무서운 영화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무서운 영화. 네. 실제로 효능 있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그 피부가 닭살 돋으면서 그 피부 온도가 좀 내려간다고 해요. 순간적으로 확 내려간다고. 네, 그리고 제가 아주 작은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여름철에 검은색과 파란색, 흰색 옷 어떤 옷이 가장 좋을까요? 저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파란색. 너무 쉬우니까 그냥 맞추라고 하지 마세요. 아이고, 못 맞출 수 없었겠지. 네. 파란색이 가장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단 밝은색 옷을 입는 게 좋은데 그중에 근데 다만 흰색은 반사가 돼서 오히려 얼굴이 좀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자외선 반사가 되기 때문에 얼굴 많이 탄다고 해요. 네. 그리고 꽉 끼는 옷보다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으면 한 체감온도 3도가량 낮출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드셔야 된다는 거는 뭐 다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2시간 전까지만. 맞아요.
맞아요. 꼭 그래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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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좀 실내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물론 에어컨을 사용하면 기온이 내려간다 좀 시원해진다는 건 당연히 알 테지만 누진세 때문에 요즘에 누진세 정말 문제잖아요. 그래서 에어컨 켜기가 좀 겁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인테리어 용품이라고 생각했던 커튼이나 이 블라인드만 해도 이 실내 온도를 낮추는 데 효과 만점이라고 해요. 근데 정말 네. 집에 이제 낮에 집을 비울 때 햇빛만 들어오지 않게 해도 좀 시원할 것 같은데 네. 근데 막상 또 달려고 하면 어떤 걸 달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 그렇게 생각 좀 많이 하시는 분이 모르시네. 아, 알고 실망이에요. 자, 설명드리네요. 네, 제가 알아봤습니다. 네. 한 업체에서요. 실내 온도를 낮추는데 이 블라인드나 커튼이 얼마나 도움이 되고 또 어떤 게 가장 효과가 있을까 네.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크릴박스를 실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난로를요. 한 30분 정도 이 아크릴박스 쐬주는 거예요. 아, 마치 햇볕이 들어오는 것처럼. 네, 그렇죠. 네, 네, 네. 어우, 똑똑하시네요. 그게요?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일단 추천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뜨겁게 한 다음에 네. 한 30분 후에 이 동일한 조건에서 그 안에 커튼이나 블라인드 제품 11개를 다시 설치한 다음에 30분 후에 온도 변화 차이를 비교를 해봤어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퀴즈를 네. 드릴게요. 네. 이 중에서 이 블라인드 제품 중에서 네. 가장 실내 온도를 낮추는 데 효과가 있는 제품. 우선 1번 네. 일반 커튼. 네. 오지선 대학인가요? 네. 2번 우리 지금 암막 알죠? 퀴즈 약간 예민한 거 알죠? 집중하세요. 네. 2번 암막 커튼, 네. 3번 우드 블라인드, 네. 4번 알루미늄 블라인드, 네. 5번 원단을 사용한 선스크린. 저는 아무래도 빛을 차단하는 게 그 특징이라면은 암막 커튼이 아무래도 제일 효과 있지 않을까? 정말요? 표정 보니까 맞췄다는 뜻인데. 정말. 얼굴이 너무 티났어요. 에이, 안 돼, 안 돼. 암막 커튼보단 약간 오버 선스크린 뭔가 있어 보이잖아. 그렇구나. 단지 있어 보여서. 저도 암막 아니면 알루미늄이라고 생각을 알루미늄은 했는데. 알루미늄은 약간 틈이 좋을 것 같아. 약간 저도 알루미늄은 좀 열을 더 이렇게. 아니죠. 알루미늄이 햇볕에 바르면 걔가 뜨거워지지 않을까요? 저는 아니 본인이 질문을 하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그래서 안 궁금해서 아니, 선스크린은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네, 선스크린은 제가 봤을 때 정답이 약간 눈빛이 흔들렸어. 암막 커튼이에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알루미늄 그 뭐지 블라인드도 네. 좀 효과가 있는데 네. 이 설치하기 전보다 설치했을 때 기온이요 네. 약 11.6도나 낮아졌다고 해요. 암막이요? 와, 11.6도가 네, 낮아지면은 정말 많이 낮아진 거죠. 차단을 많이 한 거네요, 진짜. 막 33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11.6도면은 그 33도를 가정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 좀 더 많이 올라갔을 것 같고 33도 20도 에어컨보다 시원해지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난로를 쐈으니까 좀 온도가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맞아요. 뭐 50도 올라갔다 쳤을 때 한 45도 올라갔을 때 많이 구제해 주시네요. 아, 11.12도 정도 낮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네네. 네, 그리고 알루미늄 블라인드도 역시 11도 정도 실내 온도를 낮춰줬다고 합니다. 네. 그 밖에도요, 허니콤 쉴드라고 허니콤이 벌집이잖아요. 네. 이 벌집 모양으로 빈틈이 없는 블라인드인데요. 네. 이것도 효과가 있고요. 우드 블라인드도 효과가 좋다고요. 사실 겨울철에도 이게 암막 커튼이라든지 블라인드가 그 열을 나가는 걸 막아주잖아요. 빛도 찾아 네, 그렇기 때문에 여름, 뭐 겨울 할 거 없이 계절 없이 하나 설치해 놓으면 좀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어서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또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 커튼이나 블라인드 같은 경우 아까 유니 씨처럼 네. 뭐 가격이 비싸서 뭐 고급져 보인다던가 아니면 뭐 좀 네. 색상이 진한 게 좀 효과가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전문가들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것보다도 이제 소재에 따라서 열 차단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소재를 고려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 또 여름철 꼭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과일이 있다고요. 맞아요. 그 여름철 대표 과일 중에 하나가 바로 참외잖아요. 참외. 참외 그렇죠? 참 좋아하는데. 네. 전 사실 수박이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저도 수박도 사실 되게 좋거든요. 수분이 많기 때문에. 네. 근데 화장실 자주 간다고 생각하니까. 맞아. 자기 2시간 전에 먹어야 돼. 네. 그래서 참외 선택했구나. 네. 그래서 참외 전 선택했는데 네. 이제 몸에 열을 내려주기 때문에 이제 폭염에 굉장히 폭염일 때 이제 먹으면 굉장히 좋고 네. 이제 땀이 많은 여름철에는 체질이 산성 체질로 바뀌기가 쉬운 근데 이 참외는 알칼리성이라서 이제 균형을 맞춰준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땀이 이온 음료 느낌도 있네요. 그 그죠? 알칼리성이니까.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 이 알칼리성 식품을 먹으면
이제 피로 해소 그리고 탈수 예방에도 효과가 좋고 그리고 또 참외는 유해균을 없애는 효과가 있어서 요즘같이 더울 때 식중독도 걸리기 쉽잖아요. 네, 이런 식중독이나 아니면 간 기능 회복에도 좋다고 해요. 아, 간 기능. 그럼 저 피가 나셔야겠네요. 피로해가지고 피로하고. 아침부터 맨날 속 들였는데. 그리고 참 참외가 좋은 게 여름에 아마 지금 휴가철이 끝났다고 해도 다이어트 이제 휴가철에 많이 드시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그렇죠, 있잖아요.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네. 덥거나 좀 너무 지쳐서 잠을 못 이루는 요즘에 또 먹으면 좋은 과일인데요. 네. 바로 키위입니다. 키위. 네. 키위 실험을 했는데요. 네. 4주간 잠들기 1시간 전에 키위를 네. 먹은 사람들이 네, 살쪘어요. 이후에 아, 진짜. 4주간 먹은 사람들이 살쪘습니다. 이렇게 내가 지금 이 흐름상 그 얘기를 하겠어? 죄송합니다. 상신났어 지금. 네. 제가 실험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뭔가 기분 좋아. 아니 그 원래 그런 개그가 있잖아요. 먹은 결과 살쪘습니다. 요즘 병맛약 받더니 사람 병맛 같아졌어. 네, 저는 병맛이라는 느낌 좋아요. 아, 우리 시청자들 제가 말 걸어서 병맛은 그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같은 맛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나 지금은 그렇게 쓰진 않고 약간 뭔가 끌리는 그런 정도 쓰고 있어요. 지금 키 얘기하다가 어디까지 간 거예요? 이게 이제 방송 다시 좀, 네, 자 키위 다시 돌아갈게요. 네. 키위를 먹었더니 35%가 잠을 더 일찍 자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키위 또한요, 네. 그 아까 참외처럼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네. 다이어트식으로도 좋아요. 그러니까 좀 밤에 좀 출출하다 이러면 네. 키위를 좀 드시고. 그런데 나는 밤에 출출해 키위 먹어도 안 잘 것 같은데. 바나나도 좋잖아요. 바나나 좋죠. 바나나도 좋고요. 네. 네, 좀 좋은 음식들 두루두루 있으니까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더위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봤는데요. 무더위 건강하게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례없는 더위로 지치기 쉬운 여름, 마음의 여유마저 잊기 쉬운데요. 잠깐의 휴식과 또 시원한 차 한 잔으로 여유로운 여름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고 더 유익한 수다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쾌한 날씨 생활 정보쇼 캐스터!